내 아버지가 고물주가 아니면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조물주보다 위대한 게 고물주라고 그러는데. 집값에 교육비, 대출금리자, 그리고 노후 대비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벗어나기 힘든 돈 걱정. 오늘 우리 국민 대다수의 고달픈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PD수첩 천혜 특집 2부. 오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한 학생이 임대업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의 장난스러운 답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의 현실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것이 사실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삶. 오직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뚫어져라 지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왕비처럼 살게 됐다는 이가 있다. 20살, 간호조무사였던 그녀의 첫 월급은 40여만 원이었다고 한다. 42, 지금 권선영 씨는 서울과 대구에 상가 건물 두 채를 가진 50억 원대 자산가가 돼 있다. 매달 받는 월세만 천여만 원이 넘는다. 물론 병원은 진작에 그만두었다. 저는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보다 월세 받는 게 더 행복했어요. 그 정도로 월세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월세가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차가 정말 막혀도 제 시간에 출근 못하면 요거도 먹고, 정말 아프고 힘든 날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럼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월세를 받으면 최소한 내가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했을 만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녀에게 가난은 단지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결혼을 했지만 다른 세상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 본들, 야, 남들이 타는 수입차 한번 못 타보고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남 직장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계산하니까 이건 아니다. 저 건물 하나 못 사고 내가 삶을 은퇴할 것 같다. 그녀는 보란듯 부자가 되고 싶었다. 낮에는 간호조무사로, 밤에는 옷가게 점원으로 일해 만든 종잣돈으로 20대부터 부동산 매매를 시작했다. 돈 밝히는 여자, 돈에 미친 여자. 뭐 저는 22년 동안 제가 얻은 욕들을 엄청나게 많지만, 욕은 순간의 아픔이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그래요. 너네들은 좋겠다, 엄마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너네들은 좋겠다, 엄마가 나라서. 8년 전 약 14억 원에 샀다는 대구의 상가 건물 시세는 지금 두 배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3년 전, 그녀는 오매불만 꿈꾸던 서울 입성에 성공, 서울의 건물주가 됐다. 모자리 6칸이에요. 점 하나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 수많은 지도에 숫자 크기 하나가 딱 들어가면 딱 맞는 게 여기 40평이에요. 1층 매장의 월세만도 400여만 원. 이 건물 시세도 역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야, 내가 서울에 저는 이 건물 하나 구입하는데 정확히 2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죠. 22년 동안 나는 서울에 건물 하나 사고 싶어. 저 건물 하나 사는데 청춘을 바쳤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넘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 가졌다. 나도 하나 살아남았다. 물려받은 거 하나 없이, 돈 10원 하나 없이 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거 한 개 가졌다. 그 희망, 그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서울 가기 있으면 택시비 좀 아끼시다는 거 웬만하면 택시 좀 타고 다니세요. 시장을 봐야죠. 부동산은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그녀는 전국 5군데 대도시에서 강의를 한다. 최근 수강생들 대부분의 목표는
4년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삶이다.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시티 투어를 같이 갈 예정이고 그 수익형으로 연금 대신 월세 수익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저처럼 못 배웠던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학벌, 인맥, 돈 이거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자가 예쁘지도 않으면, 저는 예쁘지 않아서 부동산을 했던 게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예뻤어 봐요. 부동산을 했겠어요. 제 부모가 부자였으면 부동산을 했겠어요. 저는 감사하죠. 디디수첩은 천회를 맞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돈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큰 돈이 생긴다면 불법적인 일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60대는 22.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0대는 64.3%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20대가 처한 답답한 현실, 막막한 미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취업은 물론 아르바이트 자리를 두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자리 없어서 막 치열합니다. 내는 건 막 하루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막 치열하게 달려들죠.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가죠. 학비 부담 센데 이 녀석 아르바이트해서 지 용돈에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방학 때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도서관 다녀요. 부모님 속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아이도 속이 새까맣게 타요. 자기가 찾고 싶은데 못 찾은 거거든요.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20대 8.7%가 아예 없다고 답했다. 30대 9.6%가, 40대는 17.5%가 계층 이동 가능성을 부정했다. 경제 활동의 주축이면서도 계층 이동에 부정적인 3, 40대. 30대 복부인의 생각은 어떨까? 재테크 블로그 운영자 김유라 씨. 인터넷에서 그녀는 복부인이라 불린다. 나름의 꿈을 담아 지은 별칭이다. 알라딘님 실리콘 잘 쓰시죠? 화장실 써야 돼요, 화장실. 복부인은 집수리에 관해서라면 달인이다. 그녀는 아파트를 사면 도배, 장판, 타일 시공 등 웬만한 수리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해낸다. 오늘처럼 동호회 사람들이 사놓은 아파트 수리에 손을 보태기도 한다. 보통 업체에 많이 맡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인건비 때문에? 네, 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여기 같이 모이신 분들 지금 셀프 인테리어 스터디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값도 아깝다는 사람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지금 밥 한 끼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부자된다? 현상 유지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 보통 맞벌이하면 맞벌이하면 또 실수령액 한 5천 정도 버는데요. 애 키우고 뭐 대출 내고 이렇게 어쩌고 하면은 그냥 현상 유지지 더 좀 더 나아지고 이렇게 계층 간의 이동이 점점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게 살다가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또 상류층으로 편입하는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해놓으면 세입자도 빨리 구할 수 있고, 다만 얼마라도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절대 세입자라고 해서 뭐 대충하거나 지저분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저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깨끗해요. 세입자 씨는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세도 잘 나가고요. 빨리 이제 뭐 매매든 전세도 월세든 빨리빨리 돼요. 집을 최상으로 해놔야. 이게 저의 경쟁력이에요. 잡아주는 거고. 자, 정등 수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화면이 나와요. 진짜 이쁘다. 진짜 보물이잖아. 진짜. 이런 성실함과 투지로 그녀는 왜 하필 복부인이 됐을까? 김유라 씨는 세 아들의 엄마다. 아두빠, 아두빠. 얘들아,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배고파, 배불러. 배불러. 점심 안 먹었어, 아침만 먹었어. 아, 이건요.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뭐 도로나 교통, 뭐
철도 이런 노선 같은 거 앞으로 예상해 놓은 거는 이제 보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용인에 있고요. 그녀는 지방에 작은 아파트 8채를 갖고 있다. 포항에 하나, 칠곡에 하나, 안동 하나, 대전 하나, 세종시 하나, 아산 하나, 용인 하나요. 전세를 끼고 대출을 얻어 산 아파트 8채의 월세 수입은 125만 원. 남편의 월급은 3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다. 저는 적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대학을 가고 어떤 사교육을 하고 그러기에는 이 300만 원이 나중에 가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기가 좋지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은행원이었던 유라 씨는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시 돈을 벌려 했지만 아이 셋을 기르며 할 일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맛있어요? 어린이집을 차려볼까? 아기를 데리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육교사도 따봤어요. 따봤고 어디 가서 과외 같은 걸 잠깐씩 해볼까? 해서 무슨 뭐 독서지도사나 방과후지도사 자격증도 따보고요. 영어지도사도 영어를 좀 애들을 가르쳐볼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걸 해봤는데 그것도 내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유라 씨는 국립 끝에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들었다. 부자들은 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것 같았다. 집주인의 월세 요구도 큰 부담이었다. 한 50만 원씩 받아야겠다고 자기가 매달. 매달 50만 원씩 더 갑자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안 그럼 나가라고 하셨어요. 네, 안 낼 거면. 자기는 그 돈을 돈을 써야 된다고 집주인이 그렇게 하셔서 아마 그런 게 아 부동산을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어떤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아 부럽다. 누구는 월세를 받고 누구는 나가서 또 헤매야 되고 나중에 이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보면서 그냥 예쁘다. 나중에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면서 봐요. 월세 목표요? 저희 신랑이 300만 원 벌잖아요.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신랑이 회사 그만두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대만큼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았다. 대출금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지만 그녀는 9번째 아파트를 찾고 있다. 비디수첩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와 부모를 잘 만나서가 1, 2위로 꼽혔다.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61%가 임대 사업 등의 부동산 투자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더구나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도 급증했다. 탑 탤런트라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부 다 갖고 계시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젊은 그 아이돌 그룹 그 사람들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에 비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들 하시죠. 고위공직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2014년 초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고위공직자의 54.9%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지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다. 두 채를 가진 고위공직자는 81명, 세 채는 31명, 네 채는 14명, 6채, 7채가 각각 2명과 1명이다.